안녕하세요. 청담성형외과 피부과의 양동준 원장, 김선희 이사입니다. 원장님, 네. 오늘 주제는 바로 무턱 콤플렉스 해결입니다. 사실 저는 무턱이 고민이에요 라고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이 진단해보시면 무턱이 아닌 경우도 많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 턱 콤플렉스도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무턱이 고민이라고 오신 분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짧은 턱인 경우, 또 아니면 앞턱 볼륨이 없는 경우, 또 뭐 정말 진짜 무턱인 경우도 너무 다양한 케이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분류만 좀 다르고 해결법이 동일하면 뭐 굳이 분류할 필요 없고 전혀 문제될 게 없지만, 이 짧은 턱, 앞턱 볼륨 개선, 또 무턱 개선은 각각의 해결법이 조금씩은 다 다릅니다. 이 차이점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오늘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 짧은 턱, 무턱 콤플렉스 개선을 위한 수술과 시술을 소개해 드리고 각각 어떤 경우에 효과를 볼 수 있는지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우선 원장님, 가끔 보면 원장님이 필러 말고 보형물을 추천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 그리고 왜 턱끝 보형물을 권하시는 건가요? 이 턱끝 보형물은 주로 턱 길이가 굉장히 짧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턱끝 보형물은 쉽게 말해서 뭐 우리 턱뼈의 길이 자체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뭐 턱이 짧은 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형물 사용하는 건 또 아니지만, 경미하게 짧은 턱의 경우에는 약간의 뭐 필러 시술만으로도 자연스러운 길이 연장이 가능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뭐 턱 길이가 상당히 짧은 분들, 예를 들어 뭐 길이 연장이 1.5cm 이상은 뭐 되어야 얼굴의 균형이 맞아 보일 수 있겠다, 혹은 환자분이 원하시는 이미지로 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이제 보형물 추천을 우선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요? 필러를 많이 넣는다고 위험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 필러가 가지고 있는 제형 특성상,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턱의 기능상 상당한 변화가 필요할 때는 보형물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 보형물은 형태를 딱 갖추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부위를 또 원하는 만큼 올려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필러는 이 젤 형태이기 때문에 보형물처럼 위로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양이 많아질수록 올라도 가지만 옆으로 커지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턱을 한번 만져볼까요? 요 질감 어떠세요? 살이 좀 있는 부위는 말랑말랑하고 가장자리로 올수록 딱딱해요. 그래서 1.5cm 이상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필러로 모든 길이 연장과 볼륨까지 진행해버리면 약간 뭐 이 질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이 만졌을 때 이 딱딱해 하는 부위까지도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구성되어 있으면 촉감면에서 조금 이질적인 느낌이 들죠. 원래 환자분의 턱뼈 부피가 조금 있는 경우라면 약간의 보정용 필러가 그 위치에 잘 자리 잡기 쉽겠지만, 원래 턱뼈가 너무 짧은 상태에서 필러만으로 부피를 채우면 필러가 자리 잡기가 훨씬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턱은 우리가 이제 말할 때, 뭐 또 숨 쉴 때, 음식 먹을 때도 항상 움직임이 있는 부위다 보니까 다량의 필러가 처음 시술한 모양을 꾸준히 유지하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긴 하죠. 턱이 많이 짧으신 경우라면 보형물로 시술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안정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이것 말고도 턱 보형물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촉감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턱 끝에 들어가는 보형물이거든요. 이렇게 눌러보면 말랑말랑하잖아요. 그래서 말랑말랑한 거 아니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경도를 조절해서 이렇게 눌러도 들어가지 않고 단단한 제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에 만져봤을 때 정말 이게 턱뼈의 느낌처럼 와닿는다는 느낌이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움직임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이 보형물 삽입할 때 환자분의 턱뼈 굴곡에 맞게 보형물의 굴곡을 조각한 다음에 넣게 되거든요. 이 굴곡부가 퍼즐처럼 딱 맞아 떨어지니까 입을 벌리고 닫고 하는 일상적인 움직임 정도로는 보형물이 이동할 가능성이 아주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턱 보형물도 처음에 중앙을 잘못 맞춰서 고정을 했거나 또 보형물에 물리적인 자극이 장시간 가해졌을 경우에는 조금 뭐 휘어지는 경우도 종종 보고되기는 하는데요. 이건 정말 이제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알아만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길이나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필러보다는 보형물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턱끝 필러나 지방 이식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둘 다 어떤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시술할 때 만족도가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턱의 길이를 이제 숫자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딱 좋긴 한데, 뭔가 사진을 찍거나 또 내 옆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턱이 막 길어 보이거나 또 오히려 또 뭐 들어가 보이거나
나와 보이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이제 환자분들이 오셔서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 턱이 너무 긴 것 같으니까 깎아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길이가 조금 길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앞턱의 볼륨이 여기가 조금 부족해서 시각적으로 턱이 길어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길이는 평균인데 너무 밋밋하게 쭉 이어지니까 보기엔 긴 것처럼 느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앞턱의 볼륨을 필러나 지방이식으로 아주 살짝만 살려줘도 얼굴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여지면서 짧아 보이고 코에서부터 이 턱 끝으로 이어지는 얼굴 옆선까지 굉장히 살아나게 됩니다. 턱끝, 앞턱 쪽에 볼륨이 좀 차있으면 추가로 뭐 입술 아래 음영도 더욱 살아나면서 입술이 도톰해 보이는 착시 효과도 얻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길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뭐 절개가 들어가야 되는 보형물 넣기보다는 간단하게 필러와 자가지방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주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도 좋습니다. 이 앞턱에 볼륨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만져보시면 이 말랑말랑한 거 요거 느낄 수 있잖아요. 여기는 촉감으로도 이 말랑하다고 뭐 이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제 볼륨을 위한 필러 지방량이 과도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길이를 늘릴 때는 보형물, 볼륨을 채울 때는 필러와 지방이식이네요. 그런데 원장님, 아무래도 보형물은 수술하는 거니까 좀 규모가 클 것 같아요? 또 턱 쪽 수술이기도 하니까 오래 걸리고 많이 부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수술인가요? 턱 수술이라고 생각하셔서 엄청 일이 크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 간단한 수술이에요. 절개도 입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겉에 보이는 흉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절개 후에 보형물을 삽입하면 끝나는 과정이라서 수술 시간도 30분이면 그냥 끝납니다. 큰 붓기는 뭐 일주일 정도 생각하시면 되지만 안쪽으로 뭐 테이핑하고 마스크만 착용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전혀 뭐 수술한 티가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외출도 뭐 바로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수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선택지를 처음부터 막 줄이기보다는 내 컴플렉스의 뭐 특성과 그걸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1순위로 두고 개선 방법을 선택해드리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턱끝 개선 방법, 시술과 수술로 나누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즐거우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청담유 성형외과 피부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양동준 원장 김선희 이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